모두 큰 손님과 상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8년 범어사에서 유한 스님을 은사로 맞이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사 강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개인사 통도사 등 여러 선원에서 10여 년 동안 안거에 정리하셨습니다. 물정사에서 탄어 스님을 모시고 경전을 두루 공부하셨으며 탄어 스님의 권맥을 이은 강백이십니다. 통도사, 어머사 승가대학장을 역임하셨고 조계종 승가대학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01년 9월에서 2003년 12월 조계종 교육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어머사 염화실에서 후학을 양성시켰습니다. 2010년 4월 동국 역경호 원장에 추대되셨습니다. 역저서로는 다음경 관역관이 있고 금강경 모가예, 지장경 강의, 무비스님의 가래 뽑은 명부 백선, 신신명, 무쇠소는 사자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등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기원 1만 7천여 명을 거느린 인터넷 다음 카페 염화실을 손주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염화실 많이 뜯어주시면 큰 스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스님의 행장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큰 스님을 환영하는 마음을 모아서 꽃을 바치겠습니다. 금화의 대표로 정말 다행히 구해서 부탁해 주시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로 박수로 오십니다. 예, 5분 서리 세련하십시오. 천국의 예를 주시겠습니다. 먼저 모래로서 천국가를 불리겠습니다.
입증하겠습니다. 정투사에 상당히 여러 해 전에 제가 와보고 오랜만에 참아왔습니다. 그동안 불사를 아주 많이 해가지고 뭐 큰 절 본사와 다름없이 절이 아주 번창 일로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여기 덕진스님은 어린이 포교 관계로 가끔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각종 종교와 그리고 숱한 주의 주장들이 난무하는 시대라 정말 어떤 가르침이 진정한 진리의 가르침인지 또 실로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익되는 가르침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을 가려내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요즘 뭐 명품도 워낙 짝퉁 명품이 많아가지고 정말 전문가도 쏘을 정도로 물건을 만드는 데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종교의 가르침 성인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은 정말 우리가 공을 들이고 아주 그 마음을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정말 무엇이 정말 성인의 가르침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이것을 제대로 가려내기가 참으로 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투사 불교 대학이 아주 울산에서는 가장 아주 활발하게 교육이 되고 또 그로 통해서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또 울산 불교 활성화에 큰 아주 밑거름이 되는 것을 볼 때 아주 흐뭇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물론 뭐 스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개인적인 목적은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책을 펼치기 전에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네. 이 말은 불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불교 궁극적 차원의 입장에서 부처님이나 모든 깨달으신 분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던지는 최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52년간 불교 공부를 통해서 얻어낸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책도 이 책 이전에 쓴 바가 있고 근래는 이제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책을 찍어가지고 수십만 권을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오늘 280권을 가져왔습니다. 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공부해본 결과로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불교의 그 궁극적 목표고 또 우리가 도달해 가야 할 경지고 또 우리가 불교 교양대학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경전을 외우든 천수경 하나를 읽든 어떤 불교적
수행 내지 기도 행위를 막론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곳은 바로 이 이치라고 하는 것. 사람의 부처님이고 나아가서 내 앞에 있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체득하는데, 그리고 가슴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나의 인격으로, 그래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단체에서나 그것이 표현되고 활용되고 회향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저는 가는 곳마다 하고, 아까 저를 소개하는데 염화실이라고 하는 다음 카페를 소개를 했는데 참 고맙습니다. 조사를 아주 잘 했어요. 거기도 보면 첫 그 이름이 인불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다음 카페 염화실 모르면 불자 아니죠, 아직은. 다음 카페 염화실에 그래도 와서 공부를 해야 진짜 불자입니다. 거기 첫 그 항목이 인불사상입니다.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언제 내 가슴에 와닿고 내가 생활로, 생활 속에 실천이 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쉽게 되는 일은 물론 아닙니다. 공을 들여야 돼요. 어느 날 확 깨닫든지,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아니면 염불을 통해서 각자 공을 들이고 그 많지 그 마음을 쓰는 데 따라서 이것이 나의 살림살이가 될 수가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불교가 그 어떤 종교보다도 위대한 그런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불교의 특수성, 아주 뛰어난 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말은 불교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어디까지 가도 불교를 아무리 공부하고 공부해도 결국은 이 경지에 도달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 외에 아닙니다. 뭐 사람이 바뀌어져서 달라져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부처라고 하는 그 뜻이지 여기는 아무런 조건은 없습니다. 근데 단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눈이 열리지가 않고 그럴 뿐이에요. 무슨 조각품 같으면은 조각을 해가지고 차츰차츰 어떤 불상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은 부처라고 하는 이 사실은 조각품과 달라서 현재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숨쉬고 부르면 대답하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하는 이 능력, 이 사실이 정말 진정한 부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일단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명상을 통해서 깊이 느끼고 가슴 깊이 느끼고,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여기 이제 매 단락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불교 공부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기도합니다. 행복하려고 참선합니다. 행복하려고 돈 법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그 치열한 그래요, 대학 갑니다. 그리고 유학도 가고, 그리고 또 취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복의 조건, 수만 가지 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 그것이 과연 행복을 충족시켜주든가, 진짜 행복의 답이 되든가, 그 많은 성인들도 불교에서만 봅시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그 이후에 큰 많은 제자들,
1700년의 긴 세월 속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던져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노력하고 뼈를 깎는 그 수행을 해서 결국은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이냐.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서가모니도 역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출가했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아주 선천적으로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진 청명하고 영리하고 선천적으로 종교성이 아주 뛰어난 싯달테자가 만약에 벼슬사리로서 행복하다고 한다면 왕노릇을 했지 왕자의 지위를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심지어 저기 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개를 한 마리 키우는 일까지도 돈 버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위가 높아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모두 다 따지고 보면 행복을 위한 것인데 진정으로 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생각한 그런 일들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그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들과 조사스님들 역시 행복을 향해서 그렇게 수행했습니다. 했는데 그들은 왜 그런 고행의 길, 수행의 길, 참선의 길, 염불의 길, 기도의 길을 갔던가. 역시 그들도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고 우리가 돈벌이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세속에서의 어떤 그 사회적 지위가 한 걸음 한 걸음 높아지는 이 일도 역시 행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날 열심히 경을 읽고 기도하고 참선하는 것도 역시 행복이라고 하는 그 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불교라고 하는 큰 아주 세계 안에서 정토사 불교대학이라고 하는 이 간판 밑에서 일단 불교에서 추구하는 인생 최대의 목표, 최대 마지막 목표인 지극한 행복, 지복이라고 그러죠. 지극한 행복, 또 완전한 행복,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뭐 커피 한잔 마시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한 10분 동안 목욕 한번 하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한 시간쯤 아니면 뭐 두세 시간 정도 10년간 고생고생해서 고등고시를 패스했는데 고등고시 합격하고 옛날에는 저래서 고등고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인사하러 옵니다.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고시 패스해서 판검사가 됐는데 얼마 동안 행복하더냐 하니까 글쎄요. 합격하고 그 기분이 한 달쯤 갔을까? 채 한 달도 안 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입학하고 3일 간 말이에요. 3일. 그 기분 3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불교계 최소한도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리고 수많은 불보살님과 그리고 조사스님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길로 세속의 길이 아니라 열반의 길로 들었었고 그 열반의 길에서 터득해낸 그 결론 인생 최대의 행복, 마지막 행복,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행복, 그 행복의 어떤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은 그 나름대로 다 소개를 한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인 것이고 오늘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서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무언가 불교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것입니다. 졸업하면서 리포트를 쓰실 거예요. 쓰시면서 뭔가 지금까지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간의 공부의 결론으로서 뭔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가져온 이 교재,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차례를 보겠습니다. 제목도 유정불, 얼마나 근사합니까? 정이 있는 부처님, 정이 뭡니까? 미운 감정, 사랑하는 감정,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 모든 인간적인 그 감정과 그 감정에는 모순이 많이 따릅니다. 모순이 따라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유정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그런 데입니다. 일단 그 차례를 볼까요? 이 책을 내가 사실은 자료는 이 책의 한 30배 양을 수집을 했는데 책이 크면은 주면은 부담을 느껴. 아, 돈 줘야 되지 않냐. 돈 안 줘도 좋을 만치 작게 만들었어. 가져도 부담 하나도 안 느끼더라.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두꺼우면 부담 느끼거든. 신경을 주면 부담 느낀다고. 아, 요 정도야. 그까지 공짜로 가져가도 별 부담 없어. 연구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기 사진도 이거 제가, 표지도,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이 시장바닥에 많고 많은 별의별 군상들. 여기는 전부 이렇게 빼어난 분들만 앉았습니다만은 이 시장바닥에 별의별 군상들. 이 모두가 그가 사기꾼이 됐든지 도둑놈이 됐든지 무슨 아주 선행을 하는 애가 됐든지 노숙자가 됐든지 사장이 됐든지 기업가가 됐든지 할 것 없이 모두가 현재 그 모습 그대로 붙입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그 사진을 담았습니다. 우선 그 차례를 보면은 법화경의 인불사상 사람인자 부처불자예요. 이걸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말하는 인불사상이다 그럽니다. 사람이 부처님이다. 뭐 사람이 무슨 도둑놈이 도둑질 안 하고 아주 착한 일 그동안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한 거 다 마음에 하고 갚고 나서 그리고 또 선행이 잔뜩 무수산 많지 쌓였을 때 그때 부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도둑질하고 있는 그대로 부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게 이제 우리 가슴에 와닿고 야 맞다 그 말이 맞다 그게 이제 우리 목표입니다. 우리 모든 불자의 목표고 불교 공부의 목표예요. 그래서 보면은 경중의 왕이라고 그러는 법화경의 인불사상 처음에 그렸습니다. 법화경의 인불사상 법화경 공부하는 또 불자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경중에서 최고 대경이라고 하는 환경의 인불사상 환경 안에 법화경 안에도 사람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엑기스만 뭐 100분의 1을 뽑았을까 말까 할 정도로 물론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이거 1000분의 1이 될까 말까 10000분의 1이 될까 말까 한 그런 양이지만은 환경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그 인불사상 그 다음에 우리 또 달마스님 우리 불교 역사에서 사람으로서 부처님 빼고 제일 유명한 분 특히 우리 이쪽에서는 참 유명한 분이죠. 달마스님의 인불사상 그것도 또 엑기스만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 불교 공부 50년 불교 공부 한 것에 10명은 떴다는 거예요. 공짜라고 그것도 10명은 떴다 50년 불교 공부에 10명만 떴다는 거예요. 사실은 50년 좀 넘었어요. 그 다음에 육조 스님, 육조 해능 스님 얼마나 유명합니까? 다 아시죠? 잘 들어서 아십니다. 육조 스님의 말씀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육조 스님의 인불사상. 그 다음에 아주 그 인불사상을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낸
마조 스님이 있어요. 마조 스님이 불사상. 왜 마조 스님은 여기 들었는가? 수많은 스님들이 계시고 수많은 스승이 계시고 그 스승들마다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어요. 그런데 달마 스님보다도 육조 스님보다도 서가모니보다도 마조 스님 제자가 가장 많아. 눈밝은 제자, 그 중에서도 눈밝은 제자가 마조 스님 제자가 제일 많습니다. 이거 한번 마조 어록이라든지 마조 스님 말씀 어디 나오거든 좀 눈여겨보십시오. 그래서 마조 스님을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임재 스님의 인불사상. 임재 스님 제가 제일 아주 많이 거론하는 조사 스님입니다. 제일 많이 임명하고 임대로 강의를 10번 이상 했으니까. 또 이번에 11월 달에 스님들 재교육 하는데 임재로 강의를 맡아서 또 임재로 강의를 갑니다만, 임재로기야말로 정말 인불사상을 제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낸 분입니다. 임재 스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임재 이전에 임재 없고 임재 이후에 임재 없다, 이런 정도로 추앙받는 분입니다. 뭐 달마고 석가고 임재 스님 좋아하는 분은 임재 스님을 제대로 아는 분은 임재 이전에 임재 같은 이가 없다, 임재 이후에도 임재 같은 이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임재로건 경으로서는 최고 큰 경, 훌륭한 경은 환경, 그 다음에 경주의 왕 하면은 법화경, 그 다음에 어록, 그 이후로 부처님이 설법하신 경전 중에서는 그렇게 치고 두 가지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2600년 동안 많은 제자들이 계셨고 그 제자분들이 모두 다 부처님 이상으로 크게 깨달았고 부처님 못지않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이룬 사람 중에 설법이 뛰어나고 글솜씨가 뛰어나고 한 사람은 1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될까 말까,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될까 말까 한 이런 이들이 어록으로 남겼습니다. 어록을 남겼어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 지금부터라도 계속 메모해 가세요. 노트에다 메모해 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아주 좋은 여러분들의 그 아주 불교 귀감이 되든지 여러분들의 어록이 되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부처님 이후의 제자들의 어록 경전보다 더 많습니다. 경전보다 훨씬 많아요. 그 중에서 왕 최고 가는 어록이 임재록입니다. 임재스님 어록이에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정말 임재스님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들 그 비문,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 비문을 가서 가만히 보면은 모두가 서가모니의 멧돼손이라는 말도 없고 달마스님으로부터 멧돼손이라는 말도 없고 육조해능스님의 멧돼손이라는 말도 없고 원효의상의 멧돼손이라는 말도 없고 무조건 임재스님의 멧돼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나는 증거를 비문 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임재로 강의할 때는 꼭 서두에 내가 그것을 증거로 제공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치 과거의 훌륭한 스님들은 당신이 임재 스님의 제자가 됐다. 임재 스님의 임재 스님보다 뭐 천년 이후 사람, 몇백 년 이후가 됐다 하더라도 임재 스님의 정신, 임재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임재 스님에게서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자랑으로, 부처님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자랑으로 생각하는 분이 바로 임재 스님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비석에 나는 임재 스님의 멧돼손이다. 10대손, 아니면 뭐 20대손, 30대손, 이런 식으로 꼭 그 임재 스님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만치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그 임재록, 그것도 제가 강설을 하는 것 읽어봐야 제대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그 다음에 영명 스님이라고 하는 이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제가 또 존경하는 분으로서, 아미타불, 우리가 염불하죠. 아미타불 염불하는데, 극락갈람 아미타불 염불하는데, 영명 스님은 아미타부처님의 후신이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분은, 하루에 불교적 수행을 108가지 일과를 해, 108가지 일과. 아미타불을 하루에 10만도, 또 보살계를 한번 세례, 그리고 저수를 또, 어느 정도 몇 페이지를 해. 이런 것을 108가지 종목을 하루에 일과를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한테 절을 몇 번 하고, 이게 참 일과를 108가지 종목을 다 매일매일 완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후신이다라고 존경하는데, 그래서 이분 또한 빼놓을 수 없어서, 그래서 영명 스님의 인불 사상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철 스님의 인불 사상,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소위 국민선사라고 추앙받는 분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선사입니다. 지금까지 아직 근세에 이만한 스님이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래, 국민선사, 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 정말, 머리도 총명하시고, 공부도 아주 지독하게 하셨어요. 제가 선방에 있을 때, 스님 밑에서 며칠 이제 지내면서, 수행한 적이 있는데, 정말, 불교 8만 대행을 다 섭렵하시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 조사 스님들, 근세에 뛰어난 불교 학자들의 그 저술까지도 다 읽으시고, 참선을 또, 지독하게 하시고, 아주 머리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선천적으로 머리가 뛰어난 분입니다. 어느 정도 하면은, 육조단경을, 서울에 어떤 아주 머리 좋은 학생이, 세 번 읽고 외웠대요, 세 번. 육조단경을 세 번 읽고 외웠대요. 그것도 한문으로 된 걸. 그런데,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를, 그 학생이, 육조단경 세 번 읽고 외웠는데, 자기가 시험 다 해본 거야. 어디, 한번 외워봐라 하니까 다 거침없이 외웠거든. 그 세 번 읽고 외웠는데, 그 정도면 뭐 머리 조금 괜찮지. 예. 그 정도면 머리 조금 괜찮지. 그 정도에 머리 조금 괜찮은 정도로. 당신은 그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가 보게도. 그 스님 본문은요, 전부 하여튼 경전에 있는 거, 어록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딱 이렇게 붙여요. 전부 경전과 어록 이야기를 그렇게 다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90%는 경전과 어록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0% 딱 한마디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강의를 하든지, 법문을 하든지, 사실은, 지금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과거에 부처님 말씀, 조사스님의 말씀, 주옥 같은 그, 8만 대장경 있잖아요. 또 요즘은 번역된 게 좀 좋은 많습니까? 그걸 거의 이야기를 하고, 그걸 현실에다가 잘 맞도록, 적용시켜서 풀어내야 돼. 해석을 해내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스님이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 시대에 있어서는 성철 스님의 인불 사상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성철 스님의 인불 사상을 소개했습니다.